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지요?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일 잘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를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나라 얘기를 하면 빠진 나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해외에 있는 분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좋은 날이지만 포항에 계시는 분들 정말 원치 않는 지진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분, 다친 분들, 또 많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세상에는 말세의 징조 때문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자꾸 침범하고 갈등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예,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지키는 것은 택한 백성의 특권이고 누림인 것입니다. 8.15 광복절 기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누림이지요. 그런 것처럼 바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땅을 주신 다음에 비를 주고 햇빛 주고 열매 맺게 한 다음에 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오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신 복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경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약 620년경에 그 하박국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듣는 건 뭐냐 하면 원수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창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든지 고통이 온다 그러면 막 입술이 떨리잖아요. 벌벌 떨고 다리도 벌벌 떨고 막 그러잖아요. 좀 안 좋은 소식이 온다. 환난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러분, 처소는 안정되어야 되고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막 불안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그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 비록이라는 말을 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해주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밭에도 그렇고 외양간에도 우리에도 다 흉년입니다. 복받은 부분들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이러면 모두가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나는 올 한 해 받은 복이 없어.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서 라고 하며 낙심할 텐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자체가 나의 감사의 조건이고 나의 즐거움의 씨앗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구원받은 그 자체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뭘로 삼느냐? 힘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에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했다면 신약에 와가지고는 정말 거룩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울사도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면서 일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환경이 참 안 좋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병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러 여러 지역에 갈 때마다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노력을 했어요. 감옥과 같은 현실이 올 때라도 거기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조요하는 한 감옥을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간수가 있는데 간수를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분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본받을까요? 기도하는 걸 본받아라, 전도하는 걸 본받아라, 자족하는 걸 본받아라, 범사에 감사하는 걸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본받고 바울 본받고 하박국 본받아서 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가정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부부간에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먹고 남는 거, 다른 사람 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나은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고통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주례한 사람도 만나요. 만나보면 한 7, 8년 살고 또 3, 4년 되면은 힘든 기간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될 때 늘 목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목사님, 이 여자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그러면서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깊이 듣습니다. 듣다가 그래 맞아, 그게 정상이야. 부부간에 갈등하는 거 정상이야. 왜 그게 정상입니까? 잘 맞아야 정상이지요. 부부간에 서로 개성이 있는 거야. 주관이 있는 거야.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잘 세상을 이겨나온 거지.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 서로 간의 주관 때문에 갈등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잘 견뎌봐.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갈라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 또 시어머니 이런 분들도 자녀들이 갈등하고 오거든. 그냥 좋게, 맞아, 정상이구나. 너 갈등하는 거 보니까 너 두 사람 미래에는 더 아름답게 되겠구나. 맞춰가는 기회구나. 그러면서 편들지 말고 옛날 어른들처럼 잘 그렇게 해줘서 여러분의 후손들은 결혼한 후에 아름답게 살도록 협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다가 보면 그 말을 듣고 막 편들다가 보면 어른들끼리 붙어요. 또 노인들끼리 붙어버리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늘 보면서 야, 참 잘해야 되는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녀들에게 뭘 하느냐? 주 안에서 신앙의 동지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 디모데를 만날 때라도 자기하고 신앙의 동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신앙의 동지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얼마 하다가 5분 얘기하고 10분 하다가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동질이 되면 밤새 얘기를 해도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끼리 만나 얘기를 해보면 난리가는 밤새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동지를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에 우리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날 예화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나요. 그게 한 50년, 뭐 40몇 년 됐는데 안 잊어버려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 목사님 예화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큰 비가 와서 동네 개울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돈이 많은 그 사람이 그만 개울을 건너다가 빠져버렸대요. 빠져가지고 막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청년이 막 가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청년도 막 죽을 뻔하고 건져줬는데 딱 건짐을 받은 후에, 보호받은 후에 주머니를 뒤졌더니 동전 하나를 딱 주니까, 고맙단 소리도 안 하고 동전 한 입 던져주니까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팍 펄펄 뛰는데 옆에 선비가 지나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지요. 청년 왜 그리 화를 내냐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말도 하지 않고 이 동엽 한 입 던져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청년 화내지 말게, 그 사람의 생명은 동엽 동전 한 입이라네. 뭘 그렇게 하네나. 그래, 그 청년이 그걸 듣고 보니까, 오, 생명이 동전 한 입에. 그걸 제가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다. 여러분,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할 텐데, 그거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감사하든 안 하든 간에 초월하고 사는데,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섭섭하게 해준다고 낙심하지 말고 늘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위로받고 환경을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대우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우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얘들아, 스스로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친구도 없고,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냐 그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판단하는 자들이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나를 비판하시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좋은 사도인데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비판한다.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세계 어느 교회도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큰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문제가 많고 작은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작게 모여서 문제가 많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저를 한번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보면 막 근교의 문제를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보낸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강조하다가 보면 또 개척교회 하는 분들에게 돌 맞을까 봐 지금 내가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작으나 많으나 늘 자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 보면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경제적으로 능력하지 않는 분들 보면 경제적으로 또 없는 대신에 건강이 넘치고 자녀들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영적으로 복을 받아서 주일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돈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바울이 무슨 돈을 좋아한다더니 뭐 직업적으로 한다더니 뭐 그런 얘기들을 또 고린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성전에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신령한 것을 뿌리면 육신의 것으로 거두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바울사도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열심히 장막 짓는 업을 해가지고 교회의 짐이 되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살기에 가장 행복했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부부관계는 남자가 여자를 딱 보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아내를 존중했는지 몰라요. 그게 에덴 동산의 요소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이 있어요. 거기에는 부가 있습니다. 강물이 착 흐르는데 거기에 조약돌같이 순금들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가 유지가 되는 거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걸 보면 인간이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고 사는데 사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 아니다, 뭐 주일 꼭 지켜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 여러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료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데 승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한 사람하고 소속하지 않는 사람하고 삶은 다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은 블레셋의 소속에 있어서 그는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믿는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다윗은 그의 육성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나가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승리로 성공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좌절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마음속에 늘 부부간에도 고부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감사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예바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되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성민원 위에와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